나타났다. 산만함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대발견 IQ가 나섰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대발견 IQ에서 마련한 야심찬 행복 육아 프로젝트. 산만한 아이는 없다. 함께할 최강의 전문가들을 소개한다. 산만한 아이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셔도 자칫하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부모님께서는 산만하지 않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산만한 아이의 행복, 부모에게 달려있다. 산만한 문제는 주의집중 문제와 과잉행동장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인지 발달상의 불균형이라든지 내적인 공격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의 절대강자 하은혜 교수. 아이의 산만함 뒤에 숨어있는 원인부터 파악해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저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한다고 주로 혼내시기만 합니다. 이 프로에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중력의 달인 학습 전문가 양윤랑 소장. 잔소리는 그만 주의 집중력을 키워줘라. 이제 이들과 함께 대발견 IQ가 펼치는 행복육아 프로젝트 산만한 아이는 없다. 그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네, 전문 육아 프로그램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펼치는 프로젝트죠. 네. 행복 육아 프로젝트 산만한 아이는 없다는 자녀가 산만해서 좀 걱정인 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생각보다 진짜로 산만한 아이들이 요즘 많아요. 네. 근데 이분과 함께면 대한민국에 산만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야죠. 네, 예. 아주 든든한 분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오은영 선생님 옆에 계시는데요. 요즘 그 자녀의 산만함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으신가요? 네, 산만한 게 옛날에는 없었나 보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요즘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습득해야 되고 또 정보를 좀 빨리빨리 해석해서 행동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사회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저희 집 애들도 뭔가 집중하지 않는 산만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뭐 자녀 행동 보면서 제가 좀 산만하다라는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산만함을 이해하는 부모는 좀 드물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자, 행복 육아 프로젝트 산만한 아이는 없다. 오늘 첫 시간에는 산만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자, 멍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산만한 아이하고는 조금 별로 관계가 거리가 없을 멀 것 같은데 한데,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아이들의 그 인구 집단 중에서 행동적으로 산만한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나이가 어렸을 때는 많이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한 3, 4학년 정도로만 넘어가면 그 행동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양상이 싹 바뀝니다. 주로 멍하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멍하다고 하는 건 뭐 멍청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지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요. 주로 생각이 옆길로 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표현으로는 잡생각이 많다. 딴 생각을 한다. 딴 짓을 하고 있다. 들을 걸 안 듣고 딴 걸 듣고 있는 듣고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학창 시절에 네. 수업시간 선생님이 저 먼산 보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고 있는데 신경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게시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모 탓.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정답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보통 10배 어렵다고 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야 숙제해라 그러면 네 빨리 해. 그러면 할 애가
해라, 해라, 해라. 그래서 20번, 20분이면 끝낸 숙제를 2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야단치게 되고, 야단을 치면 또 애는 또 왜 나만 혼내냐, 그러고 결국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렇게 이제 나중에 혼돈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거는 이 우리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고 충동을 조절하게끔 하는 일을 하는 회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회로망이 되게 전두엽에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 이미 또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가 남들보다 늦게 성숙을 하는 겁니다. 있긴 있습니다, 이 회로가. 근데 나무를 치자면 밀림처럼 울창해야 되는데 뭐가 조금 벌목해놓은 상태처럼 엉성한 거죠. 그래서 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됩니다. 좋아하는 거 할 땐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라 그러면 광채가 납니다. 눈에서. 예. 아주 표정도 좋아지고 손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예. 공부를 하라고 하면 벌써 눈이 풀립니다. 예.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네.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느끼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어려운 걸 못하고 쉬운 걸 하면 아 얘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려운 건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단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면 애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야단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잘못 교육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잘하다 보면 왼쪽은 오른쪽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많은 신경회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의 집중을 하게끔 하는 신경회로가 조금 늦게 자라는 건데 네. 그것을 아이를 그야말로 채근을 하고 때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이제 오해와 서로 반목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 기능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네. 그 전문적으로 ADHD라고 네. 하나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원어를 요약을 해놓은 거죠. 예. 그야말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행동량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네, 그런 네. 표현인데요. 사실은 행동량이 많은 아이도 있고 많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그 관련이 돼 있나요? 아이들? 네, 요즘 뭐 아주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인구 집단의 50%까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얘기고요. 네. 그냥 이게 학교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잉 행동이 심한 아이들이 되게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0명이면 4명 정도는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입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발생률인 여아와 남아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더 높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관식이니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발생률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 자, 그러면 다 적으신 것 같은데.